네, 민선 8기 첫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추경 예산 확보와 함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토지 매입 절차를 마무리하고 올해 안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선 8기 첫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사업지는 제주시 1도 2동과 3도 2동, 봉계동, 남원읍 태흥리까지 모두 4곳. 규모는 200여 세대입니다. 제주시 봉계동에는 대기고등학교 인근 13,000여 제곱미터 부지를 매입해 지상 4층 규모의 7개동 80세대를 건축할 계획이며, 3도 2동에는 부지와 건물 등을 매입해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2개동 60세대가 지어집니다. 1도 2동은 인하초등학교 인근 부지를 매입해 지상 6층, 한계동 25세대가 지어지며, 남원읍 태흥리에는 지하 1층, 지상 4층 3개동 48세대가 지어집니다. 이곳에 80세대 규모의 분양형 공공주택이 지어질 계획인데요. 현재 토지 매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예산과 추경을 통해 확보된 토지 매입비는 모두 250억 원. 사업지 4곳 가운데 제주시 삼도동과 남원읍 태흥리는 토지 매입이 완료됐고, 봉계동과 1도 2동은 토지주와의 협의를 마치고 매매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까지 토지 매입이 마무리되면 빠르면 올해 안에 착공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영훈 지사가 임기 안에 공공주택 7천 호 공급을 약속한 만큼 앞으로 추가적인 택지 개발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소규모로 부지를 확보하는 건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택지 개발이라든가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 내 공공주택 보급률은 6%로 전국 최하위 수준. 예산 확보와 함께 민선 8기 첫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시장 수요에 맞는 양질의 공공주택이 제공될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